스탠포드 센터에서는 스마트 시티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모빌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안토프너십, 그리고 스마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부터 이제 활용, 개발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파이낸스 쪽이고 이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플래닝하고 스마트 시티를 세우는데 재정적인 이제 플래닝을 하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이제 모빌리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본교에서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송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모델이 송도에 어떻게 활용될지 적용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정말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이제 ESG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EU 텍사노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반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안토프너십 즉 기업가 정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미래 계획은 인천경제청 및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스탠포드 센터에서 모빌리티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찬입니다. 저희 한국 스탠포드 센터는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이러한 장비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이 운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런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도시의 교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스탠포드 센터는 스탠포드 본교와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교통 관련 연구기관과 협업하여서 앞으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